형님, 뭐예요? 뭐 보십니까, 지금? 아. 뭔데? 예술 아이가? 예술 맞네. 어떤데? 아니, 이거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예술이네요. 오늘은 이제 사이클링으로 인터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말 프로처럼 사이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세팅업은요, 간단해요. 첫 번째, 안장의 높이. 대개는 이제 허리 주춤에 놓아요. 근데 지금처럼 다리가 기신 분이나 아니면 무릎이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더 세밀한 세팅이 이제 필요해요. 자, 대충 이제 한 자기 허리 주춤에 놨는데 한번 앉아보세요. 네. 자, 앉았을 때 일단 이 기준점은요, 다리가 맨 아래로 내려가, 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 각도가요, 대개 한 120도가 좀 넘어야 돼요. 크게는 한 140도, 160도 이렇게 너무 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옆에서 봤을 때 무릎 기준으로 앞에 발가락이 넘어가지 않죠? 대개는 이렇게 서 있는 상태,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좀 수그린 상태인데요. 앞으로 수그린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도어에서 이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시면. 그래서 대개는 팔을 피신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셔서 어깨에 두셔야죠. 어깨로 피셔야죠. 핀 상태에서 하시는데 이 어통, 이 바디통과 팔이 90도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좀 더 위에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90도가 돼서 정확하게 무게중심을 앞으로 잡고 페달링 해주시면 되죠. 대개 여러분 저역지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무저항인데 하다 보면 무릎이 튕겨요. 왜냐? 너무 가볍기 때문에. 지금 이 바퀴가 땅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찰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회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으면 가속이 붙어서 여러분들의 페달보다 훨씬 더 빨라져요.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릎이 크게 다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시간은 30초 전력 지추, 1분 30초 휴식, 뭐 그게 일주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는 프로그램 하셔도 돼요. 45초 전력 지추 하셔도 되고요. 60초 전력 지추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힘드시면 20초 전력 지추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전력 구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 이 저항을요 맞춰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저항이 생길 수 있게. 자, 그럼 저항을 제가 한번 줘 볼게요. 지금 저희가 준비 안 해서 저항이 생기나요? 네. 아, 어느 정도 생겼죠? 한번 밟아보셔야 돼요. 세게 밟아봐. 절식주 해봐. 자, 이러면 무릎이 튕겨요. 좀 더 조여볼게요. 절식주 해봐. 절식주. 자, 좀 느려졌죠? 그럼 살짝 풀려야 돼요. 절식주 해봐! 자, 이렇게. 이렇게 힘들면 마찰 때문에 바퀴가 멈추고요. 그리고 힘들지 않으면 자기 최대 그만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저항해 주시면 돼요. 즉 무릎 보호와 함께 여러분들이 전력 구간이 나오는 그 속도에 맞춰서 이 바퀴가 돌아가요. 자, 이게 이제 끝나서 30초 절규 쬐어요. 자, 해보세요. 절규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휴식하느냐, 그것은 정말 잘못된 방법이죠. 빨리 저항을 풀어주셔서 천천히 페달링이 돼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하셔서 몸이 동적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안장 높이 잡으시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둘 수 있게 자세 잡으시고 전력 구간에서는 저항을 좀 주셔서 내가 전력 구간 페달, 전력 페달을 해도 무릎이 튕기지 않고 속도가 줄지 않는 정도의 속도를 맞춰주시고 끝나고 휴식 시간에는 푸셔서 완벽하게 동적 휴식을 하시고 출발 전 10초 정도에 미리 맞춰주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30초 전력 질주, 2분 휴식을 해서 2분 30초를 1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처음에 3주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마다 4주기, 5주기 하시고 한 8주기 정도까지 가시면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마시고 6주기 정도 가시면 이제는 전력 구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휴식 기간을 줄여주세요. 어떻게? 2분을 1분 30초로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헬스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홈 사이클링으로 인터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데 러닝머신으로 인터벌 가능합니까? 하지만 불가하죠. 러닝머신으로는 아직, 그러니까 구형 이렇게 좀 각도가 있는 러닝머신 빼고는요, 전력 구간이 나올 수 있는 러닝머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집안에서 미세먼지가 걱정되실 때는 실내에서 사이클링 인터벌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어요? 우세요? 아니요, 땀이에요. Absolutely fantastic.